아까 이쪽에서 괴물이 나왔거든요? 또 나올 리가 없어. 게임 제작자님이 그렇게 뻔하지 않아. 그지같은! 왜 이렇게 뻔하게 사시는 거예요, 제작자님! 네, 여러분 안녕하십니까, 김앤파입니다. 오늘의 공포게임은 고야의 악몽이라는 뜻의 공포게임으로 슬렌더맨의 영감을 받고 만든 게임이라고 합니다. 이 게임은 사트로노라는 괴물에게 영혼을 뺏기지 않으며 다섯 가지의 예술작품을 찾아 복구하는 게임이라고 해요. 왜 그 괴물의 집에 미술작품 다섯 개가 있었을까? 는 잘 모르겠지만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. 플레이 게임. 랜턴을 껐다 키는 기능이 왜 있을까? 그 말은 즉슨 랜턴을 키면 괴물이 날 볼 수 있고 끄면 괴물이 날 못 본다는 건가? 벌써 파악해서 너무 쉬워!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림을 엿다 꽂아야 되나봐, 뺏어가지고, 그치? 아, 스태미너 있네? 스태미너 있는 게임 제일 싫은데? 뭐니? 왜 이래? 방금 뭐야? 뭐야 방금 이 아지랑이? 어, 근데 그래픽 좋다. 왜 누구세요? 어, 별로 안 빨라. 근데 왜 이렇게 느리세요? 어, 나 죽었어요? 왜요? 아, 슬렌더맨. 아, 정신집에. 아, 그래서 아까 이상하게 되는 게 그거였구나. 근처에 괴물이 있으면 그렇구나. 오케이, 파악 완료. 눈빛만으로 날 죽이다니. 조금 강할지도. 아니, 근데 이런 게임 특성상 그림 하나씩밖에 못 먹잖아. 아까 이쪽에서 괴물이 나왔거든요? 또 나올 리가 없어. 게임 제작자님이 그렇게 뻔하지 않아. 그지같은! 왜 이렇게 뻔하게 사시는 거예요, 제작자님! 어? 설마 이 그림인가? 이거 아님? 뭐야? 아, 먹으면 알아서 들어가네! 아, 이러면 너무 쉬운 거 아니야, 게임? 한 번에 깨겠는데? 게임의 수준이 낮군요. 여기 그림 하나 더 있죠? 아, 내가 먹은 거구나. 형, 왜 그림을 훔치세요? 훔치는 게 아니라! 훔치는 거예요. 어, 잠깐만, 이렇게 되면 아까 그 화장실을 다시 갈 수 있지 않나? 아까 못 갔던 화장실? 여기. 여기가 수상하더라고. 여기 뭐가 있어, 무조건이야. 아니, 니마, 님 뭐 여기서 사세요?! 아니, 똥 싸다 죽었나봐! 아니, 왜 저기서 사냐고요! 그래, 이쪽 좀 가보자. 아, 큰일. 아, 바지 안 입으셨어요? 저 사람도 큰일 날라고! 아주 일정 거리 이상을 도망가면은 얘가 사라지는 것 같은데? 그리고 다시 저 화장실로 복구되는 것 같아. 그럼 약간 유인하다가 한 바퀴 돌아가지고 절로 가야 되는 거지. 자, 가까이 가면 얘 나와요. 그러면은 살짝 멀어졌다가 여기서 한 바퀴 도는 거지.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. 일로 와봐. 야, 한 바퀴 돌 수가 없는데? 아, 여기다. 일로 와. 봐봐요! 예, 팬티도 안 입었어요! 그, 이쪽까지 유인한 다음에. 너 일로 와. 여기까지 가는 거지, 이제. 좋았어, 이제 가자구. 별거 아닙니다. 이거지. 그래, 여기 그림 있을 것 같더라. 왜 떨려? 어, 뭔가 이상한데? 다섯 개 중에 이제 두 개 모았어. 이제 두 개라니. 아, 그림을 다 모으면 여기 문이 열리나봐. 뭐 어딘가에 문이. 아, 잠깐만, 이거 먹어야 돼요! 아, 그림 못 먹었어! 젠장! 다시는 못 와! 나 길치란 말이야. 한 바퀴 돌아서라도 먹을 거야, 난. 됐어. 어, 여기 또 처음 구간 아닌가? 맨 처음에 왔던 곳, 거기 아니야? 아, 다시 일로 와졌네. 큰일 났다. 야, 얘 왜 점점 속도가 빨라지냐, 귀여운 속도가? 얘 점점 빨라져, 속도가! 안돼, 어두워요, 앞이 어두워요! 정신력! 그래, 내가 아까 이쪽으로 왔었지? 이쪽을 다시 가보는 거야. 왜냐?
뭔가 있을 것 같으니까. 근데 원래 뭐 먹을수록 빨라지는 건 공포 게임 룰이야. 그 슬렌더맨도 그런. 아, 막대기! 왠지 느낌이 이쪽이야. 아니 이거 게임 어렵네.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게임? 이제 안 온다. 다행이야. 이제 좀 날 포기했나봐. 아 큰일 났다. 어떡하지? 나 이거 죽으면 안 돼. 진짜로 나 이거 한 번에 깨야 돼요. 님들 저 똥 마려워요. 나 이거 빨리 깨고 똥 싸러 가. 아 안 돼! 아 나 진짜 나 지려 이러다가. 안 돼 이거 진짜 죽으면 여러 의미로 여러 의미로 복잡해. 하나 남았어. 하나만 먹으면 돼. 그치 이거야. 이거 하나만 먹으면 돼. 길쭉한 거 이거. 아 깜짝아. 어 놀래라. 어? 나한테 관심이 없는 건가 이제? 아저씨 아 있구나 아직. 나 그냥 못 본 거였어. 아 약간 섭섭했거든요. 나 안 보길래. 아 이제 어디지? 하나가 어디 있을까? 아 이게 그림을 먹을 때마다 맵이 조금씩 바뀌어. 지금 보니까. 그치? 원래 처음엔 이런 맵이 없었단 말이야. 조금씩 넓어지네. 맵이 전체적으로 이거 봐. 이쪽에 화장실 있는 어디야 어디야 어디. 아 깜짝.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? 모든 공포 게임은 이 앞으로 가는 것보다 약간 사선으로 가는 게 더 빠릅니다. 모르셨죠? 이렇게 가는 게 훨씬 빨라요. 그림 하나가 어디 있을까? 그림 하나가 분명 내가 안 간 곳에 있을 거란 말이지? 그럼 내가 여기서 그림을 먹었고 이 앞쪽으로 가는 거였는데 내가 그 괴물 때문에 뒤돌아갔었으니까 여기야. 여기다 여기다 여여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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죽었다. 너 인생은 여기까지 투 엔드. 디 엔드인가? 이 게임에 보스전이 있다고요? 뻥치지 마세요. 아니 그 내 그림 다섯 장 모아둔데 어딨더라? 아니 그냥 들고 다닐 것이지 왜 엄한데 어디야 다섯 장? 여기였나? 큰일 났다. 어디였지? 이 근처였는데? 아! 차 좀! 아니 이렇게 허무하게 엔딩이야? 뭐야? 이게 엔딩이야? 왜 이렇게 허무해?